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블록체인 때문에 보셨다면 아닙니다. 이거 정보보안 기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강의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많이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시간 동안에 짬짬이 공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무척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정보보안 기사,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뭐, 어플리케이션 보안, 이걸 찍어서 올리는 게제 이제 작년도부터 했던 목표인데, 제가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몇개 찍고 그다음에 일하고 그다음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몇개 찍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식이 된다 하더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그 동영상도 아니고 바로 저를 위한 동영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프로그래머인데 제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강의할 때 이제 그 강의하는 말발 스킬 이걸 좀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강의할 이제 교재 같은 것들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 이제 동영상 찍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 동영상을 보고 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직장이다 보니까 찍을 때는 열심히 많이 찍는데 안 찍을 때는 그한몇달 동안 동영상을 하나도 안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좀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명 같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든지라 우선 제 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온 힘을 쏟았고요. 가다가다가 이 텀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짬을 내서 이제 동영상 찍고 정보보안 기사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것들 막 찍고 있거든요. 사실 블록체인이나 정보보안 기사나 같은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블록체인도 그 암호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생겨난 학문이고 암호가 없었으면 이 비공개 암호가 없었으면 탄생하지 못할 학문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 암호학도 정보보안 기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 파트거든요. 챕터이기 때문에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정보보안 기사를 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과 논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것은 실제 실생활에 접목되는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니까 두 개를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말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옛날에 제가 찍은 게 정보보안 일반에 암호학에 대해서 찍었는데 그걸 아직 완료를 시키지 못했어요. 비공개키 이것들에 대해서 다 찍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찍을 거고 이번부터는 시스템 보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체 말이 많다 보니까 남들은 30분 만에 끝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꼭한 시간을 채우는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두 배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배로 들으시거나 아니면 아는 내용이면 과감하게 점프하셔가지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운영체제는 크게 OS, 개요가 있고, 운영체제의 계층적 구조, 운영체제의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 이게 있는데, 제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챕터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바꿀 수 있어요. 우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할 내용은 OS의 개요, 운영체제의 개요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운영체제 개요부터
때부터 할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체제의 개요도 운영체제의 의미,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구성요소, 운영체제 설계, 운영체제 핵심요소, 운영체제 발전 과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출력 방식,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많이 나와봤자 한두 개 정도의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니까 다 할 거거든요. 다 할 거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감하게 스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한번 큰 테두리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의미, 운영체제가 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구성요소는 이제 부트로드, 커널, 셀, 이게 이제 구성요소입니다. 부트로드, 컴퓨터를 우리가 켰을 때 컴퓨터가 윈도우 7이, 윈도우 10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 과정, 그래서 우리 눈에 완전히 윈도우가 딱 떴을 때, 그때까지의 과정은 부트로드가 담당하고, 커널하고 셀은 뭐냐면, 커널은 운영체제입니다. 셀은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그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커널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사용자가 함부로 운영체제 커널에서 담당하는 명령어를 호출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일반 사용자가 워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커널의 기능들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듀얼 모드, 이중 모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쓰는 것은 사용자 모드고, 만약 커널 모드로 우리가 진입을 하면 커널에 있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커널 모드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중간 사이에 쉘 같은 교재가 있죠. 쉘, 이 시스템 콜 같은 거, 쉘, 시스템 콜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면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에, 유저 모드에 있는 사람이 커널 모드에 있는 내용을 호출하고 싶을 때 시스템 콜을 통해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거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이거 중요하죠? 이것들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에 있는 그 명령어를 호출할 때 무엇을 통해서 호출하냐면 시스템 콜,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는 거죠. 외워야 된다. 우리 정보보안 기사는 실기하고 필기가 있죠. 뭐 필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나 다라 해서 몇 번이냐 이거 찍는 거고, 실기는 보기가 없습니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필기 시험 치더라도 외워야 될 항목은 외워야 되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시스템 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듀얼 모드 구조다. 이제 그래서 사용자가 커널에 접속하고 싶으면 커널 모드로 바꿔야지만 커널에 있는 명령어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가 커널 모드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사용자가 커널에 있는 내용을 호출하고 싶다, 커널에 있는 명령어를 호출하고 싶다 하면 시스템 콜을 통해서 호출한다. 뭐 이 정도. 커널은 핵심적인 부분이고. 자, 우선 서머리 하는 겁니다. 서머리. 빠르게. 자, 운영체제 설계. 단순 커널, 마이크로 커널, 계층 커널, 모듈러 커널. 모노리틱, 단순, 마이크로, 레이어드, 모듈러, 커널. 커널에 설계할 때 커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커널을 설계할 때 많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는 단순, 마이크로, 레이어드, 층으로 나누는 거, 모듈러 해서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바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노리틱하고 마이크로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듈러는, 레이어는 우리가 OS 7계층처럼 이제 계층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계층별로, OS 7계층처럼 계층별로 나눠져 있는 거, 구조. 모듈 구조는 끼웠다 뺐다 끼웠을 수 있는 거죠. 뺐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카메라 같은 것들, 뭐 우리가 삼성 카메라 쓰다가 뭐 다른 회사 카메라 쓸 때 모듈만 바꿨으면 그 카메라를 그 핸드폰에서 바꿔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 핵심 요소. 운영체제 핵심 요소가 뭐냐면
프로세서 관리하고, 기억 장치 관리하고, 프로세스 관리하고, 프로세서는 CPU죠. CPU. 그러니까 장치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예. 그 다음에 주변 장치 관리, 입출력. 주변 장치 많잖아요. 뭐, 카메라를 USB로 연결한다든가, 외장 하드를 USB로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디렉토리 같은 거 관리하는 거. 이렇게, 그게 운영체제 핵심 요소는 프로세스 관리, 기억 장치 관리, 프로세스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많이 나왔던 한두 문제, 한두 문제. 예. 이거 가지고 죽을 살뚱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 발전 과정은 일괄 처리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시스템, 대안식 온라인 시스템, 시분할,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 부산 처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구분하는 거예요. 뭐 문제를 내놓고 이게 시분할이냐 아니면 이게 실시간이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시분할이냐 실시간이냐. 실시간을 내놓고 뭐 시분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분할 설명해 놓고 실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좀 유사한 것들 내용들을 문제에 자주 내서 틀리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을 찍지 말고 음미하면서 찍어야 돼요. 아, 이게 실시간인가 시분할인가 뭐 이런 걸 음미하면서. 아시겠죠? 입출력 방식. 입출력 방식은 크게 버퍼링, 스플링이 있어요. 버퍼링, 스플링.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있고, 버퍼링 같은 경우는 CPU하고 연관되어 있고, 스플링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우리 하드디스크하고 연관되어 있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CPU하고 메모리와의 메모리 간의 차이점. 그러니까 CPU하고 입출력 장치, 카메라하고 CPU하고 그 속도 차.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다? 버퍼링, 스플링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인터럽트는 입출력 방식은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따로 떼야 되나? 입출력 인터럽트를 따로 떼자. 이게 그게 맞겠다. 입출력 방식은 버퍼링하고 스플링이 있고, 인터럽트 방식 따로 이렇게 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터럽트 방식은 나오면 폴링하고 인터럽트가 뭐가 차이점이 있냐. 폴링은 CPU가 주변 장치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인터럽트 걸 게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고, 인터럽트는 CPU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 지금 급하니까 내 거 처리해 달라고. 좀 틀리죠? 미묘하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종류, 입출력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동기 인터럽트, 비동기 인터럽트. 그러면 이제 동기 인터럽트의 종류는 뭐냐, 비동기 인터럽트의 종류는 뭐냐,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할 때 동작 순서. 먼저 누군가가 인터럽트 요청을 하겠죠. 그럼 프로그램,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전한 후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맞는, 만약 뭐 입출력이다 하면 그쪽 관련된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 처리한 후에 상태를 다시 이전 프로그램 상태로 온복을 하고, 그리고 실행 중단이 됐던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재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오늘 강의할 내용의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버퍼링하고 스플링의 차이점, 폴링하고 인터럽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종류가 뭐냐, 이 정도? 동작 순서는 뭐 이것들은 그냥 딱 보면 아, 짜 맞추기 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요? 이게 너무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가지고, 자, 교재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죠. 시스템 보안 운영체제. 그래서 OS의 개요, OS의 개요,
있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이 사람 대신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람에게 최대한의 편리성을 제공해주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사람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몰랐대요.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찝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요. 예. 구성 하드웨어 위에 커널, 커널은 리눅스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커널, 할은 윈도우에서 쓰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뭐 예. 하드웨어 위에 하드웨어 위에 커널이 올라가고 커널 위에 쉘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된다.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쉘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 이게 이 설명되어 있는 게 아시겠지만 리눅스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저 모드하고 커널 모드가 있고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 그러니까 커널의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한다. 잊지 않으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쉘하고 유저 프로그램. 유저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뭐, 워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쉘은 이제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그, 유닉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커맨드 창 같은 거 있잖아요. 커맨드 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뭐, 그런 식의 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의 쉘. 사용자의 사용자가 명령 내린 것을 실행하는 것, 셀. 자,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게 예, 중요하죠. 이름이어야 돼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쪽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커널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보면 스케줄링, 프로세스. 프로세서는 CPU를 말하는 거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말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들 간의 스케줄링 하는 거. 뭐 이런 거. 메모리 관리. 그다음 프로세스 간의 통신 같은 거. 여기 안에 있는 프로세스 간의 통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얘하고도 통신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거하고 그다음 디바이스 드라이브 관리하는 거 이거 다 커널에서 하는 거고 유저가 이걸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죠. 그때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 자, 부트로버가 뭐냐? 부트로버는 또는 부팅 노드는 컴퓨터가 처음 시동되었을 때 운영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운영체제 있잖아요.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것들 이것들을 주기억 장치 CPU에 올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예. 그때까지 하는 게 부트로더에서 하는 거죠. 커널. 커널은 프로그램이 요청한 처리를 하드웨어에 나누어 처리를 요구하며 프로세스 간 통신, 기억 장치 및 메모리 제어 등 운영체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이다. 이 커널에 대한 설명이 있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데 솔직히 이 파일 시스템도 하드라는 기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건 카메라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가 음성을 말할 때 음성 같은 것들 이것도 자세히 말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드웨어 장치하고 다 연관됐어요. 마이크라든가 소리 하는 것들 그 하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잖아요. 커널이 그래서 프로그램 명령어를 하드웨어에 전달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쉘은 화면에서 사용자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해석하여 커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커널이 해석해서 아니 해석하면 쉘이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커널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때 쉘은 시스템 콜을 호출하는 거죠. 알겠죠? 쉘이 다이렉트로 커널을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커널 쪽에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구조로 이 부분은 다 윈도우 아니 리눅스 쪽 관련된 것들. 자, 듀얼 모드 구조. 이게 보면 시험을 보면 유저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고 사용자 모드가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커널 모드는 관리자 모드, 모니터 모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널 모드만 알고 있다가 모니터 모드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유저 모드, 사용자 모드의 프로그램은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로 동작되며,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커널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스템 자원에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보호하는 하위 시스템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실행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뜨면 스택도 따로 갖고, 그 다음에 스택 말고 힙도 따로 갖고, 이런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을 따로따로 갖는다는 거고, 사용자 모드에서는 제한적인 명령어만 사용 가능하다. 자, 커널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명령들은 특권 명령으로 분류하고 관리자 모드에서만 실행되도록 제한한다. 관리자 모드에서는 모든 명령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 관리자 모드라는 게 뭐예요? 슈퍼바이저잖아요. 슈퍼바이저. 자, 시스템 콜. 시스템 호출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자신을 대신하여 운영체제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시스템 호출이 수행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시스템 콜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와 같답니다. 예. 제어가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 운영체제 내에 정의된 서비스 루틴으로 정의되고 모드 비트가 커널 모드로 설정된다. 뭐 이건 꼭 슈퍼바이저 모드, 뭐 루트, 권한 이런 용어 같네요. 자, 운영체제 설계. 단순 커널.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커널에 탑재한 방식이다. 커널에 모든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기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엄청 속도가 빠르겠죠? 다 붙어있으니까. 네트워크 기능, 입출력 기능 등을 커널과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 두고 실행한다. 단점으로는 커널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전체 코드를 다시 컴파일 한 후에 사용자의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고, 재설치가 끝나면 다시 리부팅해서 실행해야지만 되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이런 것들, 이건 뭐 컴퓨터가 쓰는 그런 커널이 아니고, 옛날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주 옛날에 어떤 용도에 MP3를 샀다 이거죠. MP3가 업그레이드 되면 MP3를 완전히 다시 롬을 다시 받고 다시 재부팅하는 식으로 된, 옛날, 아주 옛날에 다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 방식의 커널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기능이 이제 커널 안에 들어가서 만약 업데이트라든가 뭐 어떤 게 수정됐을 때 다시 전체 코드를 다시 컴파일 시키고 사용자는 그 코드를 다시 받아서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리부팅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 커널은 뭐냐? 핵심 기능만을 커널에 있는 거죠. 핵심 기능만. 공통적으로 쓰는 기능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능들은 사용자, 유저 레벨에서 추가하는 방식.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커널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유저 레벨에 해당 기능을 넣은 후 다시 컴파일 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 기능의 커널은 건드리지 않고, 유저 쪽에 있는 내용만 다시 재컴파일 한 후에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네. 레이어드 커널, 레이어. 운영체제 계층으로 구분. 우리가 이제 TCP, IP 7계층, 이렇게 계층하는 거죠. 물리계층, 뭐, 이렇겠죠. 이렇게 인터넷 계층, 뭐, 그 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계층으로 나눈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모듈화 커널은 이거요.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모듈화 운영체제이다. 커널은 핵심 구성 요소만을 포함하고, 부팅 또는 실행 중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링크한다. 동쪽으로 모듈을 적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요. 엄밀히 말하면, 단순 커널이라든가 마이크로 커널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전체를 재컴파일 한 후에 다시 사용자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해서 리부팅 시켜서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얘는 커널은 건드리지 않고 사용자 레벨만 수정하고 다시 이제 뭐 재부팅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실행하는 거죠. 아시겠죠? 재부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행 중에 모드를 끼웠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실행 중에 뭐 카메라를, 삼성 카메라를 빼고 핸드폰에서 다른 카메라를 넣어서 바로 그 시스템을 끄지 않고 다시 구동시킬 수 있는 것이 모드라 커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영역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제가 문제를 그냥 전부 다 수립하지 않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이거 뭐 한 구성을 해서 1, 2, 3, 4, 5이 있는데 1, 2, 3, 4, 5를 넣으면 제가 교재 만들 때 필요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게 헷갈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이런 시각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해라 이런 용도로 가르쳐 주니까 뭐 1, 2, 3, 4에서 내가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그냥 보기를 뺐어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커널 영역은 IPC 모듈, 프로세스 동기화 모듈만으로 구성하고 핵심 모듈만으로 구성하고 사용자 영역에는 장치 관리 모듈, 프로세스 스케줄링 모듈, 시스템 모듈 등을 두어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맞죠?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 프로세서, CPU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칩입니다. 칩. 아시겠죠? 기억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SDS,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프로세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우리가 알고 있는 DOC가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자, 주변 장치, 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다 될 수 있는 거죠. 파일 시스템 관리, CD 드라이브, 파일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 디렉토리 저장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이죠. 자, 프로세스 관리, 중앙 처리 장치는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네 개 있느냐, 여덟 개 있느냐. 자, 기억 장치, 메모리. 자, 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로 할당하거나 해소식 적절한 시점과 위치 등을 관리한다. 그래서 기억 장치하고 파일 시스템 관리는 엄연히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억 장치 관리하고 이 보시면 기억 장치 관리. 오, 잘 써지네요, 오늘은. 관리하고 파일 시스템 관리. 이게 헷갈리면 그게 그거 같다는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파일 시스템 관리. 기억 장치 관리는 램을 말하는 거죠, 램. 램. 램, 이거 기억장치 관리, CPU. 우리가 CPU가 머리잖아요. 램이 이게 머리인데 막 빨리 돌아가는 거고, 램은 그 저장장치잖아요. 저장장치. CPU가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뭐 4기가, 요즘 거의 대부분이 4기가죠. 근데 4기가 깔려 있으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잖아요. 이제 8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16기가를 써요. 16기가. 자, 그래서 시스템, 파일 시스템 관리는 이거 SDS, SDS가 아니라 이게 하드디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SDS가 아니라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빠른 그 하드디스크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 이 하드디스크에서 뭐 파티션 나눠서 파티션 나누고 C, D 이렇게 관리하는 거, C 안에 있는 디렉토리하고 파일들 관리하는 거, 이런 쪽이고, 기억장치 관리는 CPU에 연관되는 램 같은 것들, 얘가 초점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초점이 되는 거고,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램이 4기가를 저장할 수 있느냐, 8기가를 저장할 수 있냐, 16기가를 저장할 수 있냐에 따라서 속도는 정말 틀려집니다. 정말 4기가면 거의 요즘에서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죠. 8기가 정도 돼야지 좀 웬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16기가 정도, 우리는 16기가 정도를 사용해요. 32기가 정도. 이 차이점은 아시겠지만 램이 4기가만 적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4기가 안에 이 CPU가 필요한 내용이 없으면 다시 그 파일 시스템에서 또 가져와서 적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기가 가지고 속이 터진다, 너무 늦게 뜬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8기가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 램, CPU 안에도 주기억 장치가 있고 램이 있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램, 뭐 이런 것들, 기억 장치, 예, 할당항은 해소시키, 적절한 시점과 위치 등을 관리한다. 이것들을 합쳐서 기억 장치 관리, 프로세스 관리는 그냥 DOC, 엑셀 같은 것, 프로그램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생성과 제거, 시작과 정지 및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 전달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 아시잖아요. 주변 장치의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 주변 장치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도 있을 수 있고, 마우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파일 시스템 관리는 파일이나 자료 등을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하는 거죠. 기본으로.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운영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를 커널이라고 한다.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운영체제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를 커널이라고 한다.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프로세스 맞죠? 메모리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가 파일 입출력 관리하는 거죠.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 메모리가 그 CPU 관리하는 거잖아요. CPU. 그 다음 입출력 관리자, 파일 시스템 관리자, 프로세스 간 통신 관리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프로세스 간에 통신하는 것도 관리하는 애가 있나? 있습니다. IPC라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얘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자, 운영체제 발전 과정. 이거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는 뭐냐, 보면, 뭔 문제를 딱 내요. 그리고 이게 배치, 일괄처리 시스템이냐, 온라인 시스템이냐, 오프라인 시스템이냐, 아니면 실시간 시스템이냐, 그, 시분할 시스템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구분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틀려도 우리가 실기, 필기를 합격하는 데는 큰 애로 상은 없다. 자, 배치 프로세스 시스템, 일괄처리 시스템. 일괄처리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일괄처리하는 거예요. 일괄처리. 은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은행 막 그 영업시간 전에는 사람들한테 막 일 처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걸 이제 마감하시죠. 마감. 일괄적으로 처리해. 마감하죠. 남아있는 분량들. 그런 식의 성거고. 온라인 시스템하고 오프라인 시스템은 뭐냐. 온라인 시스템은 CPU와 주변 장치가 연결되어 작동되며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실시간 통신을 제공하여 직접 명령을 주고 바로 응답을 받는 시스템을 말하고, 오프라인 시스템은 데이터를 자기 데이터 등으로 기억하고 이후에 간접적으로 컴퓨터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데이터를 한 군데 모은 후에 일정 시점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온라인 시스템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죠. 온라인 시스템은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이게 뭐냐면 현재죠. 우리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내가 명령 내리면 즉각적으로 반영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이게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1980년도 컴퓨터 초창기 때 어떻게 처리했냐면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테이프 청공기 같은데에다가 명령어를 다 치는 거죠. 일일이 청공기로. 옛날엔 청공기라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명령어인데 이걸 구멍 뚫으면 이게 무브고, 이게 두 개 쓰면 뭐 그 애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공 구멍을 다 뚫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은 이 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뚫어놔요. 그런 다음에 얘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시스템에 처리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오프라인이라는 거죠. 옛날, 아주 옛날. 그때 이제 나왔던 용어인 거죠. 옛날.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제가 이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명령어들을 구멍으로 뚫어서 명령어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한 장 한 장 집어넣으면 그때서야 처리되는 시스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대화식 온라인 시스템. 대화식으로 온라인 한다. 이것도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과 같은 의미다. 이런 건 뭐 CPU와 주변 장치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작동되며 사용자 컴퓨터 간의 실시간, 이건 뭐 할 필요 없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분할하고 시분할 시스템하고 시분할하고 뭐 있더라? 실시간하고 차이점. 이거 이제 구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시분할. 시간을 분할하는 거죠. 시간을 분할한다. 왜 시간을 분할해요? 시간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한테 시간을 조금씩 할당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분할해 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들에게 CPU 사용에 대한 일정 시간을 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시스템을 말한다. 타임을 여러 개로 쪼갠 거예요. 쪼갠 거. 그래서 사용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초창기 뭐 컴퓨터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유닉스 시스템이 하나에 중앙에 하나 있었어요. 유닉스 시스템 컴퓨터가 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단말기가 있었어요. 이건 CPU가 없었어요. 단말기는 얘는 입출력만 있는 거예요. 입출력만. 그러니까 내가 타자로 어떤 명령을 치면 그 명령어가 이쪽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령어 실행된 결과가 이쪽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내용만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그다음 모든 처리는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이 접속한 이런 형태였거든요. 이런 형태. 그때 이제 시분할 시스템이죠. 얘도 명령어, 얘도 컴퓨터 사용하고 싶어서 명령어를 막 칠 거고, 얘도 명령을 칠 거고, 얘도 명령을 칠 거고, 얘도 명령을 칠 건데, 유닉스가 알아서 얘 거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얘 거 받고, 그 다음에 얘 거 받았으면 얘 거 받고,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명령어를 처리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시간을 분할한다. 시간을 자른다. 시간을 자른다. 옛날, 아주 옛날에 나왔던. 이게 할당된. 이러면서 이제 오타를 다 고쳐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멀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하는데 멀티로 한다.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이것도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하나의 프로그램이 CPU를 점유해서 사용하다. 입출력 장치를 처리할 때 다른 프로그램이 CPU를 점유해서 CPU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게 보면 온라인 시스템이나, 맞죠? 아니, 온라인이란다. 인터랙티브 온라인 이거 있잖아요. 인터랙티브 온라인이나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나 유사한 개념이에요. 유사한 개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유사한 개념. 다중 처리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개의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싱 사용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의 처리량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멀티 프로세싱 하면 프로세서라고 생각합니다. 멀티 프로세서 알겠죠? 멀티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멀티 프로세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CPU하고 연관되어 있고 CPU가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 네 개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당연히 틀려지겠죠. 자, 리얼타임 시스템 실시간하고 그 다음에 시분화라고 말해요. 실시간은 뭐냐면 작업 수행이 발생했을 때 즉시 또는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시간 시스템은 이런 거죠. 실시간 시스템은
실시간 시스템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로켓 발사 시스템이라고, 로켓 발사 시스템. 이렇게. 로켓 발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죠. 실시간. 실시간 시스템은 로켓 발사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자, 1단이 점화가 되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1단이 떨어져 나간다. 20분 후에 1단이, 2단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30분 후에 25도로 튼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어떤 목적, 그러니까 얘가 정지위성에 안착하기 위해서, 이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이 시간을 준수해야 돼요. 만약 실시간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 10분 후에 분류되고 20분 후에 분류되고, 이게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요청한 시간 안에 즉시 실행이 돼요. 즉시. 만약 이게 실시간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다. 그러면 10분 말고 10분 30초 후에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20분 30초 후에 이걸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위치에 와야 되는데, 그 오차 때문에 얘는 엉뚱한 데로 가서 그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실시간 시스템인 거죠. 실시간. 분산 처리는 그냥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알면 되시겠죠.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음 운영체제, 운영기법 중에서 라운드로빈 방식과 관련 있는 것은? 라운드로빈. 그냥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게 보면, 제가 라운드로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잘 보이시진 않죠? 그, 라운드로빈이, 이게 이제 옆으로 당기려고 하는데 옆으로 안 당겨져 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확대를 해서 조금 이제 축소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축소했거든요. 축소했죠.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선점형 스케줄링이 하나로서 순서대로 타임 콘텀을 할당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말한다. 선점형. 자, 선점이 뭐냐?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강제로 선점할 수 있는 스케줄링 기법. 비선점 뭐냐? 스케줄링은 뭐냐? 이미 할당된 CPU를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스가 선점할 수 없는 스케줄링. 자, 이걸 이제 해서 어떤 거냐인지, 이건 나중에 다 나오는 것들인데, 아니면 뭐 정보보안기사, 아니 정보처리기사에서도 나온다는 내용이니까, 굳이 뭐 우리 쪽에서 라운드 로빈 박스. 이게 왜 시분화라고 갔냐면, 라운드 로빈이 뭐 점유 뭐야 선점이다 비선점이다 이걸 떠나서, 라운드 로빈은 그 프로세스들 있잖아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들이 처리할 때 딱 시간을 잘라서 처리해요. 너는 몇 초 안에 몇 초 안에 딱 일정한 시간을 다 끊어서 처리하도록 해요. 이게 시분할도 시간을 분할하는 거잖아. 이렇게 분할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라운드 로빈도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프로세스는 딱 1분, 니도 1분 이렇게 딱 시간을 해요. 근데 라운드 로빈은 선점형이에요. 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이야. 선점형. 선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맨 앞에 들어간 놈이 뭐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가 맨 앞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애가 맨 뒤다. 근데 시간은 똑같이 할당된다. 근데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맨 앞에 설 수 있는 권한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먼저 쓴다. 이게 선점형이고, 비선점은 뭐냐면, 비선점은 들어오는 대로 공평하게 들어오는 대로 실행시키는 거고, 비선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라운드 로빈 방식. 라운드 로빈은 시간을 딱 잘라서 하는 거니까 이게 시분화라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 거죠. 또 다음 문제는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따른 작업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시간. 인공위성 할 때 실시간이에요. 이란 여러 명의 사용자로부터 대화식 단말 장치를 통하여 명령을 받아서 짧은 시간, 시간을
쪼갠다 처리하도록 해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건 실시간 가응용 인공위성이 아니라 시분할 라운드 로빈 방식, 시간을 일정하게 분배해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 입출력 방식. 데이터 입출력을 위하여 컴퓨터에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며 입출력 장치, 입력과 출력 장치, 입력 키보드, 출력 디스플레이 장치, 입출력 장치의 얼로케이션 할당, 분리, 공유, 기법을 관리해서 단순하고 사용이 편하게 입출력 장치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입출력 방식은 버퍼링과 스플링이 있습니다. 버퍼링과 스플링. 그럼 버퍼링이 뭐고 스플링이 뭔지 먼저 읽어본 후에 제가 요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링. 입력 버퍼링은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전에 입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기적 장치에 복사하는 것이며, 출력 버퍼링은 데이터를 주기적 장치에 저장하고 프로세스가 실행을 계속하는 동안에 장치에 기록하는 것이다. 자, 버퍼링은 뭐예요? 버퍼링은 입출력 장치하고 누구하고 주기적 장치 이해하고. 버퍼링은 뭐예요? 입출력 장치하고 주기적 장치 간의 관계. 자, 스플링. 버퍼링은 주기적 장치의 일부를 버퍼로 사용하는 데 반해 스플은 디스크, 하드디스크 일부를 매우 큰 버퍼, 스플 공간처럼 사용하는 방식이다. 미리 입력 장치로부터 디스크로 레코드나 블록을 읽어드리고 레코드나 블록을 출력 장치로 보내기 전에 디스크상의 출력 파일을 저장하여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디스크를 스플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입출력 장치와 CPU 간의 속도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자, 이걸 보면 자,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입출력 장치예요. 자, 입출력 장치, 입력하고 출력 장치. 자, 여기서 보면 버퍼가 있어. 버퍼링. 입출력 장치와 그 CPU 간 사이에 있는 거, 버퍼, 주기적 장치. 주기적 장치의 일정 공간을 버퍼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에서 들어온 내용이 버퍼링에 그냥 자동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럼 CPU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하고 스플링은 하드디스크하고 CPU 하고 입출력 장치 있는 거죠. 그래서 CPU가 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이걸 이제 CPU가 읽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왜? 하드디스크도 느리지만 하드디스크보다 더 느린 게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다. 입출력 장치에서. 입력하고 출력 장치에서. 키보드. 뭐 이런 게 쉽지만, 뭐 키보드, 뭐 이런 것들. 그럼,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입출력 장치에서 읽어서 CPU가 처리하기엔 너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 얼마 버벅거릴 거예요. 그걸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버퍼링에다 쌓아놓으면 CPU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쌓아놓으면 CPU는 빡빡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가서 막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PU가 다 읽으면 그 공간을 또 채우고 자동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버퍼링은 그 버퍼링은 이게 주기적 장치에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아시겠죠? 왜냐? CPU가 있고 CPU 안에 주기적 장치,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응?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해서 바깥에 8기가, 4기가, 4기가, 8기가짜리 램이 있어요. 근데 CPU하고 램은 고속으로 통신이 돼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조금 램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렇지만 입출력 장치보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여기다 쌓아놓고
CP한테 주면 CP가 처리하는 거죠. 그나마 입출력 장치에서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이 보세요. 만약 입출력 장치하고 CPU가 연결되어 있다. 그럼 CPU는 필요한 데이터를 얘한테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입출력 장치가 필요한 내용을 줄 거예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입출력 장치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CPU가 요청해서 읽어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요. 근데 얘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에 쌓아둬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쌓아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구조는 그러면 CPU가 요청했을 때 들어왔던 데이터를 주니까 CPU가 처리하는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퍼링이나 스플링을 둬서 이쪽에 막 쌓아두는 거죠. 막 쌓아두는 거죠. 이렇게 다 쌓아두는 거죠. 그럼 CPU가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가는 거죠. 만약 CPU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CPU가 요청하면 그럼 입출력 상태에서 들어왔던 내용을 주고 CPU가 다시 요청하기 전까지는 얘가 홀딩하고 있는 거죠. 작업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밖에 작업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버퍼링하고 스플링 개념이 생긴 거죠. 이것도 정보 보안, 정보 처리 기사하고 그 걸리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버퍼링은 주기역 장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다음에 스플링은 하드디스크하고 연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버퍼링과 스플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버퍼링은 중복 작업을 허용하고 스플링은 중복 작업을 허용 안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돌아가면 탑으로 되는 거죠. 자, 이번 버퍼링은 입출력 장치의 느린 속도를 보완한다. 맞잖아요, 이건. 스플링은 디스크의 일부를 사용하고 버퍼링은 주기역 장치의 일부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버퍼링과 스플링은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럼 답은 1번인데 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문제는. 네. 자, 인터럽트. 자, 폴링하고 인터럽트가 뭐냐? 자, 인터럽트가 뭐냐?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에 통제 수단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자, 폴링. 폴링은 CPU가 주변 장치들을 순회하며 인터럽트 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고, CPU의 시간이 낭비되고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맞죠? CPU가 얼마나 노드가 걸리겠어요. 맨날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인터럽트는 주변 장치에서 CPU로 들어오는 신호를 받는 방법으로 주변 장치가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CPU가 주변 장치 상태를 파악하는 폴링 방식과는 다르게 입출력 요구가 있을 때만 CPU가 개입한다. 그래서 CPU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CPU의 상태를 저장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처리하게 한 후에 완료되면 상태를 원상 복귀한다. 이 그림을 보시면 프로그램 막 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딱 들어오잖아요. 발생했어. 이렇게 수행하다가 그러면 인터럽트를 이제 이들 발생하면 인터럽트 처리하고, 이것도 좀 완벽한 게 아닌데 인터럽트 처리 시작하고 인터럽트 종료하고 시작 인터럽트 발생 이 그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보는 게 더 힘드네. 프로그램 시작하고 인터럽트 발생했고, 맞죠? 인터럽트 처리를 시작했고 종료가 됐고 처리 시작 종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이거 별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자, 인터럽트 종류가 뭐가 있냐. IO 인터럽트. 입출력 하드웨어가 입출력 동작을 완료하거나 입출력 도중에 에러 등이 발생했을 경우 CPU에 요청하는 인터럽트를 말한다. 입출력, 맞죠? 익스터널. 외부 인터럽트가 뭐냐. 입출력 장치, 타이밍 장치, 전원등과 같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말한다. 같은 말이죠. 입출력에서 나오는 인터럽트고, 얘는 입출력 장치, 타이밍 같이 외부에서, 전원등과 같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말한 거고, 인터널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또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문제에 의해 동기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말한다.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잘못 사용하거나, 명령을 잘못 사용하거나 데이터 사용에 오류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말하며 흔히 트랩이라고 한다. 명령을 잘못, 내가 명령을 잘못 사용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그래서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사용자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감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프로그램이 그 인터럽트를 요청한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인터넷하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차이점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명령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요청해서 발생하는 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터럽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죠. 근데 프로세스 사이의 통신 인터럽트는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통신 메시지를 받을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네? 자, 동기 인터럽트, 싱크로노스 인터럽트, 프로세서의 명령어를 실행한 결과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트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자신의 명령어를 실행 중에 0으로 나눠 연산하거나 관리 모드 영역을 임의로 참조한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동기.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 중에 0으로 나눠 연산을 할 때 발생한다. 이 동기. 비동기는 프로세스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IO 인터럽트와 클럭 인터럽트가 가장 대표적이다. 인터럽트 처리 후에는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IO 인터럽트하고 클럭 인터럽트는 어디에 속하는 인터럽트인가 하면 비동기 인터럽트라고 해야 되는 거죠. 비동기는 프로세스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자, 인터럽트의 동작 과정은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온다. 프로그램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현재 프로그램 상태를 PCB, PC 등에 저장하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한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해서 이게 끝나면 프로그램 상태를 온복한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PC 카운터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 정지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1시간 가량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크게 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 많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